얘기할 거야. 오케이, 네, 오케이. 아니, 김무성이 죽여버리게. 딱 가서 그 얘기하라고. 다 죽여버려. 정리를 하라고. 내일 공략해야 돼. 아니, 만나시죠. 아니, 그러니까. 김무성 대표께서 마음을 상처를 깊이 입으실 것 같아서 유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이 말의 배경에는 이 내용을 공감하는 뭔가 뭔가 있다는 거죠.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안 버리게. 그럼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. 여기에 다 죽여라고 하는 이 다에는 언론에서는 관로하고 비박계라고 써놨어. 이 다 속에는 나도 포함되겠죠. 나는 뭐 비박계에다가 65세 이상에다가 70대 고령에다가 뭐 아주 영 안 걸린 덫이 없죠. 뭐 줄줄이 다 걸려있으니까 뭐가 지금 언제 드러날지 모르겠죠. 실세가 누굴 죽여버려라, 속아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공관위에서 어떤 공천을 한들 믿겠어요?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고 또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공천에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되고 사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김 대표가 뭐 사과 받았다고 좋아하고 뭐 사과 안 받았다고 서운해하고 뭐 그럴 정도 사람도 아니고.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. 제 주변 사람이 녹음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누구랑 그 대화인지 솔직히 통화 기록이 바로 날 수 있지 않습니까? 통화 기록이잖아요. 아 근데 기록을 봐도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하고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